에이시안 발달장애 서비스 ARS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일에서부터 복잡한 포장, 심지어 포클리프트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Actually, it's going to be about 41 years now. Sachi Okano and Seigo Hayashi started actually in the Union Church basement back in 1972. And they started this for Asians. We have about 200 people involved altogether. About 40% of our clients with disabilities are Korean, Korean American. 언뜻 봐도 일반인과는 확연히 다른 이들이지만 작업장의 풍경은 평범한 물류회사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간단하게 스티커 세트를 포장하고 좀 더 발전해 기능과 사고 능력이 향상되면 어려울 법한 일도 꼼꼼히 해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오신 분들은 저소득층들이세요. 인컴이 떨어지고 고아하고 가족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 가서 받아주지 않는 곳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사회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을 인증시켜주기 위해서. 먼저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처음 저희 회사로 들어오게 되면은 베이스 프로그램이라고요. 밖에 보시는 것처럼 단순한 포장, 어셈블링 이런 일을 하면서요. 기술을 배우고.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아직도 불친절하고 아직도 인식이 좀 쳐다보는 격식이 없잖아 있고. 또 거기에 와중에 우리가 일자리를 갖다가 찾고 다니면은 보면은 참 편견이 아닌 편견이 아직도 크게 쌓여 있습니다. 서른을 간 넘긴 희정 씨는 어렸을 때 간염으로 인해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지적 장애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 그녀는 막내임에도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꼼꼼히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일감을 주는 곳도 한정적이고 한국 또는 한인 기업들의 참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직장 얻고 그럴 수 있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각처에서 답지 않은 성금과 때를 맞춰 봉사를 나오는 한인 단체들의 나눔도 매우 소중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발휘할 장을 마련해 주는 것에도 배려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